자, 오늘 저랑 살펴볼 곡은요, 한 번씩 다 이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Hey Jude라고 하는 비틀즈가 부른 곡인데, 좀 이제 배경을 보니까요, 비틀즈의 리드 보컬이었던 이폴 맥카트니가 이제 쓴 노래라고 해요. 근데 요 그룹의 이제 존 레논이 당시에 아내였던 신시아와 이제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일본 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큰 낙심에 빠진 요 아들 줄리안을 위해서 요폴 맥카트니가 이제 쓴 글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줄리안을 갖다가 주드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우리가 쉽게 좀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냥 바로 한 문장씩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한번 듣고 설명하고 한번 듣고 설명하고, 노래가 좀 길어서 바로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자, 바로 Hey Jude, 주디야, don't make it bad. Don't make it bad.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상황의 it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또는 내가 처한 상황, 네가 처한 상황. 이제 아들인 줄리안에게 지금 이 모든 상황 힘들긴 하겠지만 don't make it bad. 이걸 너무 나쁘게 만들지 말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이나 아니 이런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이제 세상 또 그걸 표현하는 방법들이 참 이쁘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상황에 갖다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A sad song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A sad song 슬픈 노래.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하냐면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이 슬픈 노래를 갖다가 우리가 좀더 좋게 만들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꼭 기억을 좀 해줘라라고 하는 거죠. To let her into your heart. 자, 그 새엄마를 갖다가 너의 마음 속에 좀 들이는 거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너 그러면 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드한테 Don't be afraid. 너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make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시키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거 수동태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you made to go out and get her. 네가 밖에 나가서 그녀를 이 맞이하도록 get 맞이하도록 너가 그렇게 이제 시킴을 당했다. 너가 그렇게 해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get her 앞에 요 표현이 있죠. 요 표현 go out and get her. 이제 go out and get her 할때 이제 and 발음이 거의 이제 나지가 않고 go out and get her 이렇게 이제 빨리 좀 넘어가거든요. 요걸 같이 한번 또 들어볼게요. 그러면 go out on 이게 on으로 발음되죠. 거의 on go out and get her go out and get her Go out and get her.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you are made to go out and get her. 너가 나가서 그녀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the minute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거든요. The minute you let her under your skin.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앞에서 let her into your heart. 그녀를 너 마음속에 들이도록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정말 그녀를 받아들이고 Let her under your skin 너의 스킨 아래 너의 피부 안에 그녀가 들어오도록 네가 하는 순간 그러니까 나의 몸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너가 그녀를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The minute you let her under your skin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멋지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같은 표현으로 You begin to make it better 이렇게 나왔죠 Anytime you feel the pain 네가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아픔을 그런 아픔을 갖다가 언제 느끼든지 간에 Anytime you feel the pain 너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 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refrain 뭐뭐를 삼가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표현인데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합니다. Hey Jude, refrain. 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 내용하고 앞에 걸 이제 좀 연결하면 이해가 갑니다. 우선 여기 이제 보면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s. 세상을 너 어깨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다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앞에서 느끼는 이 고통이 뭘까요 그렇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는 이제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어머니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가족으로서 같이 함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어떤 그런 미안한 감정, 죄책감 이런 모든 것에서 오는 책임감인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낄까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s. 모든 거 다 네가 책임지듯이 그렇게 아파하지 마라,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한번 들어볼게요.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쿨하게 행동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새 엄마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냥 나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러면서 이제 좀 반항하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대로 잘 표현해 놨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Yo, 내용을 보면 for 왜냐하면 well, you know, 너 잘 알고 있지 않냐? It's a fool. 바로 바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때 강조의 뭐 그런 표현인데 뭐 문법적인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It's a fool. 정말 바보다. 어떤 사람이 진짜 바보냐? Who plays a cool?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서 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야. 바이함으로써 오히려 쿨하게 행동하는 거. Making his world a little colder. 세상을 갖다가 더 차갑게 만들므로써 여기서 차갑게 만든다라는 건 앞에 내용에서 우리가 그녀를 갖다가 under your skin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새어머니를 받아들여라. 새어머니를 밀어내면서 너가 세상을 더 차갑게 만든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도 you play it cool. 너가 play it cool. 뭔가 괜찮다. 나는 쿨하다 라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바보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for, well, you know that. 네가 알고 있지 않냐. It's a fool who plays it cool. 쿨하게 행동하는 거 바보다. By 함으로써 making his world a little colder. 그게 너무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러면서 이제 Hey Jude 하면서 나도 믿는다. Don't let me down. 나 실망시키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Don't let me down. 그렇지, you have found her. 저기 있잖아. 너 그녀가 보이잖아. 발견했잖아. Now go and get her. 가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o make it better. 이건 우리가 아는 것 같아. So let it out and let it in. 자,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의 마음 또는 억눌렸던 여러 가지 감정들 다 그냥 이 순간에 다 let it out. 네가 모든 세상의 무게를 갖다가 다 너의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지 마라. So let it out. 그리고 let it in. 네가 내보낼 거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들일 거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네요. So let it out and let it in.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 주드한테 begin 시작을 해라라고 하면서 you're waiting for someone to perform it 같이 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이 표현이거든요. You're waiting for someone to play with 또는 perform with 네가 같이 할 사람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상황 자체를 갖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같이 나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답변은 이렇습니다. Don't you know that it's just you? 네가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 했던 거랑 같이 들어볼게요. So,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it's just you, 네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It's just you that just do it. 그걸 해야 될 사람은 it's just you, 너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y Jude, you will do. 너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will까지 썼는데 너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죠. 예, 앞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you waiting for someone to perform with 라고 했는데 it's just you 네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말 이외에 the movement you need is on your shoulder 너가 필요한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게 it's on your shoulder 자, 이 표현에서 이제 저는 첫 번째 네가 해야 될 행동 필요한 행동은 바로 네 어깨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거 네가 지금 스스로 짊어지려고 하는 거 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이혼한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안한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제 다 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다 덜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어깨 위에 있는 거 다 덜어내고 그런 행동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The movement you need is on your shoulder.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 곡이 이제 끝나, 정적 끝나요.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용도 다시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제 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